안 우리 교회는 안 앉은 지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제가 앉으라고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권면할 텐데요. 전북로의 진경 부회장이시며 전주중앙교회 실무장으로 섬기시는 전철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전주마정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축복해 주�서 총회 법규와 교회 내규에 근거하여 당위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 온 교우들이 기도를 통해 선출하고 임직하는 날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나승균 장로와 한상순 권사님의 일곱 분이 합당하다고 투표로 결의하였기에 오늘 세워지는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 전주마정교회 교우들에게 세 가지 마음으로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섬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임직받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전주마정교회의 사역을 맡겼다면 선출한 후 무관심하기보다 존경하며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장로와 권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부족한 면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으며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열납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우들은 겸손히 사역을 잘 분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사역을 위해 무엇을 부탁할 때 기도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르침에 어긋나거나 교회의 연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힘써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장로가 부탁할 때는 기도하고 후심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협력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먼저 기도하며 부탁을 드리는 것임을 말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협력이 있어야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당회인들과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 무거운 짐, 그리고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을 나누시며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 영혼을 사랑하는 장로, 기도하는 장로, 겸손한 장로, 말씀 묵상하는 장로를 원하신다면 신뢰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순종하며 섬길 때 훌륭한 장로님들로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와 기도, 섬기는 공동체 사역에 협력하는 삶을 나눌 때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더 깊은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며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한 몸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부족한 영이 권면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